쓰레기통으로 향하던 자투리 원단과 물건들이 재활용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재료들의 의미 있는 변신의 현장을 성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퉁불퉁한 재봉선이 그대로 보이는 투박한 가방. 청바지 데님 원단과 옷장 속에 묵혀뒀던 낡은 청바지로 만든 겁니다. 버림받은 물건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가구도 뚝딱 만들어집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의자와 큰 차이가 없지만 자세히 보면 일회용 라이터 1000개를 붙여 만든 겁니다. 재활용 디자이너들에겐 쓰레기통도 보물창고입니다. 버려지던 자투리 원단이 모여 패션쇼에 등장하는 멋진 의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밤늦게 창신동 그 원단 공장 골목에 가면은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원단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이 난단을 주워서 층층이 디자인을 하여 작업했습니다. 서울 디자인재단이 마련한 동대문 자투리전. 봉제 공장을 밀집한 서울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과 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고안해낸 겁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자투리 천으로 저도 이제 옷을 이렇게 집에서 애들 걸 좀 만들긴 하는데 많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재활용 디자인 제품이라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오산. 일일이 수작업이 많다 보니 일반 제품보다 4배나 비쌉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재활용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싸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재가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해서.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겸한 재활용 디자인으로 쓰레기통의 자투리 재료가 고급 제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